아침에 커튼을 여니 앞집 지붕이 세상이 하얗다. 후다닥 옷을 입고 나왔다. 첫눈 기다렸던 첫눈이다. 첫눈의 추억들도 송이송이 눈꽃송이에 피었다. 예쁘다. 하얀 차가움이 좋다. 실은 하얀 따스함도 좋다. 파! 하얀 쌀밥. 밥 해야 한다. 동네 마트로 향했다. 토막 닭을 샀다. 닭을 찬물에 넣고 살짝 끓인다. 생각해보니 쌀뜨물이 있어. 얼른 건져서 쌀뜨물로 바꿨다. 불순물만 빠지도록 살짝 끓인다. 물을 따라 버린다. 끓인 닭을 깨끗이 찬물에 헹군다. 다시 냄비에 닭과 물을 붓고 감자와 당근도 고루할 크기로 썰어 넣는다. 느타리 버섯이 있어서 넣었다. 다른 버섯을 넣어도 괜찮다. 다진 마늘을 넣는다. 굵은 소금을 넣는다. 고춧가루를 넣는다. 합치액을 넣는다. 뻘겋게 국물은 먼저 간다. 홍삼가루를 넣는다. 봉삼가루는 있어서 넣었다. 건강식품 있을 때 티 안 나게 살짝 살짝 설탕을 넣는다. 올리고당을 넣는다.
매운 고추를 넣는다. 대파를 넣는다. 양념의 양, 앞가리 할 때 조금씩 넣었다가 간을 보며 취향대로 맞추면 된다. 익을 때까지 우우우 끓여준다. 고감이 고풀 맛있는 냄새 나시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볶음탕 완성. 싹 다 먹었다.